아, 이거 찍고 있냐? 왜? 안녕하세요, 라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데이븐의 FT903의 형제죠. FT908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전면 베젤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녀석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녀석의 크기는 너비가 208mm, 깊이가 418mm, 높이가 452mm로 903이랑 비교해선 요 깊이가 딱 10mm 깊어졌어요. 아마 요 전면 베젤 요 폭의 요 두께 때문에 두꺼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대충 쓱 보시면 전반적인 디자인은 FT903이랑 같은데 요 전면 베젤에서 크게 차이가 생겼죠. 이 FT903에서 있었던 요 전면 베젤 측면 공기 흡입구가 사라진 대신 요 전면 베젤의 메쉬 부분이 자석으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용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먼지 필터는 이 케이스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 같은 거 하실 때 얘를 그냥 딱 해가지고 잡아 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고장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지 빠져요. 요게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넣을 때도 여기 보이는 요 구멍에다가 얘네들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제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부는 이렇게 IO 포트가 전원 버튼 USB 3.0, 2.0 두 개, 오디오, 리셋 버튼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얘는 뭐 LED 변경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좌측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스모키 강화유리로 이제 내부가 대놓고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우측은 그냥 일반 철판인데 FT903이랑 마찬가지로 강도나 떨림음에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후면부도 그냥 셋이 돌려가지고 써가지고 그런가 그냥 무난한 구성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FT903이랑. 마지막으로 하단부도 이쪽에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고요. 하드베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셋이는 그냥 100% FT903이랑 똑같은 거 쓰나봐요. 이제 옆판을 한번 까가지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부를 보시면 FT903은 화이트 고정 LED 펜이 4개였다면 FT908 요 녀석은 RGB 펜 4개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전면에 3개, 그 다음에 요 후면에 하나. 대신 얘는 오토 RGB라서 따로 설정 같은 건 불가능해요. 그 점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수냉 라디는 전면에 120mm, 240mm 장착이 되고요. 상단엔 이쪽에 120mm, 140mm, 240mm. 그리고 후면 쪽에는 여기에 120mm가 장착이 가능한데요. 상단 240mm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장착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요. 아마 메인보드 방열판이나 램 쪽에 뭐 간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호환성을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FT903이랑 똑같아요. 전면부에다가 라디 장착할 때는 펜, 셰시, 라디 혹은 셰시, 라디, 펜 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샌드위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60mm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최대 360mm라서 한마디로 공랭 CPU 쿨러는 하이엔드급이나 뭐 대령급 이상 되는 것들은 못 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엔간한 거 그냥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다 라디를 달면 그만큼 폭이 좀 줄어들 테니까 30mm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거 감안하세요. 이제 선정리 공간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딱 보면 FT903이랑 셰시가 똑같은 거 쓰는구나 요 생각이 바로 들죠.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셰시가 괜찮아서 의외로 불만이 막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케이스 자꾸 돌려 쓰고 이런 거 짜증나긴 한데 그만큼 괜찮은 제품이니까 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요 전면 베젤 쪽으로 선정리 공간이 굉장히 깊게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선을 그냥 다 몰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메인보드 뒤쪽 요 공간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 빼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장점이에요. 요 마이크로 ATX용 요 전용 요 선정리 홀도 넉넉하게 있고요. 선정리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 셰시는 진짜로 굿! 이제 이 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장장치 확장부, 요 하드베이 요거 제가 또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FT903에서 설명했던 거 보시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웬디 얘는 22mm인가 될 거예요, 요 폭이. 근데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21mm 이하인데 요 22mm 넘어가는 요 21mm를 초과하는 요런 제품들을 만약에 여기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골 때리는 게 요쪽에다가 레일을 타지 말고 요렇게 하나를 넣어요. 요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해서 레일을 타고 하나를 넣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하드가 하나 두 개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도 레일을 타고 요렇게 넣어야지 되는데 이 레일을 타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레일을 타면은 요 한쪽이 들려요. 요렇게
이렇게 한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들리죠. 레일을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레일을 타지 않고 요 레일을 안 탄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쪽 부분이 안 들리게 해서 고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좀 골 때리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드 두 개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얘나 얘나 둘 다 발열이 여기서 엄청나게 놀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시게이트가 쓰시면 돼요 그냥.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하드 두께가 21mm 이하면 여기다 3개를 그냥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가 있고요, 21mm 이하의 하드 하나랑 21mm를 초과하는 하드 두 개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21mm 이하의 하드가 중간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3개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하드가 모두 다 21mm를 초과하는 하드라면 중간에 먼저 꽂고 아래 레일 타고 위에는 레일 안 타고 그냥 나사로 오른쪽만 조여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우씨 힘들었다 힘들었어. 하드 설명 힘들었어. 잘 보셨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SD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두 개 그리고 요쪽에다가 하나 둘 총 두 개 그래서 SSD를 최대 네 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얘도 전면 하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쪽 SSD 장착 코는 못 써요. 이제 바로 전원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펜 불량이네 이거 안 도네. 아 보이세요? 불량이 왔어요. 이 리뷰용이 불량이야. 펜이 안 돌아가요. 이봐. 아, 다시 빼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 됐다. 어? 됐어. 존나 느낌 있지요? 됐어. 도현아, 형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녀석은 FT903이랑 셰시를 공유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FT903은 흰색으로 그 LED가 나오잖아요. 얘는 고정 RGB 펜이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전면 베젤이 얘는 이제 탈착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어요. 기본기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동급 대비 뭔가 특출난 그런 메리트가 없다는 거 케이스 구매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